네, 지금 시각 10시 2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오늘은 이주찬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 취재한 장바구니 정보, 알뜰 소비 정보를 전하는 발품 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머니클라스의 남자, 머클람. 이번 주는 어떤 현장을 또 발로 뛰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는 네. 아주 귀여운 녀석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발품을 팔았습니다. 아, 저처럼 귀여운 녀석들. 예,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예. 네, 네. 그 명절 하면 보통 이제 뭐 가족들끼리 뭐 고향을 가거나 역기경에서 뭐 가족 부모님이 맞습니다. 오히려 자녀분을 이제 찾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국내외 가족 뭐 여행 가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뭐 송편 믿는 분들도 있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네. 추석하면 가장 먼저 가족이 떠오르게 되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가족의 의미. 가족의 의미. 네. 예, 우리가 이제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되는데 벌써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 1,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미 반려견이나 반려묘 단순히 애완용이라기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 아끼며 돌보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그렇게 아끼고 돌보시는지 그런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벌써 기대가 됩니다.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죠. 오전 9시 누군가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건네는 한 여성. 강아지 유치원에 보내고 있고요. 아, 그래? 아까 저는 무슨 아이하고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낮에는 업무를 해야 돼서 유치원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제가 그러면 같이 가서 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한번, 같이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케이지를 꼼꼼히 잠그고 안전벨트도 챙긴 뒤 강아지 유치원 통학 차량이 출발합니다. 친구들을 보자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녀석들. 멀리 바다 건너온 강아지도 주인과 함께 등원합니다. 제가 저 거주를 제주도에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한 번씩 올 때마다 아이가 좀 분리불안도 있고 집에 또 혼자 두는 게 조금 불안해서 이용을 하는데 1년 넘게 이용하는데 훈련하고 활동을 매일매일 다른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유치원의 하루는 그날 아이들의 기분 상태나 성격, 덩치별로 반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활발한 애들. 콩, 팝콘.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 저쪽에는 그럼 어떤 느낌? 저쪽 친구들은 덩치가 조금 더 있고. 아, 좀 큰 애들? 아, 네. 큰 애들이 좀 있고. 왜냐면은 덩치 있는 친구들이 착하기는 한데, 놀다가 또. 애들하고 똑같네요. 아니, 알았어, 알았어. 그 힘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집중력을 요구하는 예절 교육은 오전에 이루어집니다. 앉아, 오, 선, 엎드려. 초인종 소리와 자동차 소음 등 여러 가지 소리에 익숙해지고 낯선 사람을 봐도 짖거나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은 필수입니다. 우리 애는 안 짖어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지 않는 개는 없죠. 아.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작고 이쁘니까 이쁘다 이쁘다 해놓고 다 큰 다음에 그런 일이 되면 문제견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아이들을 분양 받을 때부터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체험을 충분히 해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는 동안 선생님들은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와 활동 내용을 사진과 함께 꼼꼼히 적어 주인에게 보내느라 또다시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체육 시간도 있고 맑은 날에는 공원 산책에 나섭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단체 소풍까지 그야말로 개들에겐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강아지 유치원이 서울에만 300여 곳이 넘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와, 아까 어떤 강아지가 그 이주찬 기자 귀를 계속 먹던데 거기 뭐 사료를 발라놓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예. 처음 가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보니까 아까 뭐 선생님들이 알림장도 쓰고 네네. 진짜 사람 유치원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비용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해요. 한 달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비싼 편이죠. 비싼 편인데 유치원 측에서는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한 4천 원 정도 드는 셈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반려견 유치원이 한 달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네네. 아 그렇군요. 한 달로 치면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이긴 한데 뭐 이걸 무조건 돈 많이 들여서 키우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정말 어떤 가족의 확장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냥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 취재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예. 차를 이제 아내하고 함께 타고 이제 아이들하고 가는데 아내가 갑자기 깔깔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다가 네네. 어린이집 후기인 줄 알고 열심히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강아지 유치원이라는 거예요. 아. 강아지 유치원에서 보낸 후기를 읽고 있었다는 거죠. 아. 마치 우리 아이 그 유치원이나 그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후기보다 알림장 이런 것보다 되게 꼼꼼하게 보내서 그래서 유심히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봐서 아 이거 진짜 우리 가족이랑 마찬가지구나 뭐 이런 계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